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이 정규 과목에 도입해 펼친 의료인 마음 돌봄 프로그램 MBM 임상 교육이 15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이들을 위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전문가 비구니 스님 16명이 배출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강원 공주 동학사에서 MBM 임상교육 영적 돌봄과 양성 기본과정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과 마주하는 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15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은 동국대 경주병원이 처음 도입해 운영 중인데, 승가대학에서는 최초로 불교 상담 과목과 접목해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교육이 사찰 승가대학에서 하는 MBM 임상교육의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M 임상교육은 수많은 환자들의 돌봄 역할을 하는 병원 종사자와 봉사자, 스님 등 종교인들의 마음 치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사 학인 스님들은 15주간 이론 교육을 병행한 임상 교육으로 전문 능력을 함양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죽어가는 환자를 어떻게 돌보면 될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생각으로 환자와 함께 하는지 그 돌봄에 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료식에는 약사열애불 서원 10개를 바탕으로 MBM 임상교육 기본과정을 의료 현장에 도입한 동국대 경주병원 지도법사이자 MBM 임상교육센터장 해능 스님과 병원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고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그 고의 문제 해결에서 우리 스님들이 항상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 밖으로 내놓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료식은 학장 스님 격려사에 이어 수업 과정을 담은 영상물 상영, 수료증 수여식, 내빈 축사와 약사열애불 서원 10개 봉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과정을 수료한 학인 송현 스님은 수행자로서 직면하게 될 일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이게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전에 이제 실무 경험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직접 상황을 대면하면서 이제 더 많은 배움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 치유가 필요한 중생들의 아픔에 보다 전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동학사 승가대학은 내년에도 MBM 임상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인 스님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